가족들 이름은 뭐예요? 할머니 진짜 한국 사람 맞아요? 정말로? 캄보디아 오지에 한국인 할머니가 살고 계셔. 형제들 이름조차 모르고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. 일제강점기에 10대 소녀가 캄보디아에 올 만한 이유. 우리 안보? 기억을 잊게 만든 게 아니야. 해방이 된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캄보디아 오지에 남아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있다. 죽기 전에 가족을 꼭 만나고 싶어.